오늘 이분들이 선곡한 곡 패닉의 왼손잡이 즐겨주시죠.
여섯 번째 공연입니다. 나는 가수다에 합류를 하면서 이분에게 별명이 생겼대요. 귀여운 악동. 너무 명곡이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선곡을 하셨습니다. 너무 아름답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라 편곡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오늘 이분이 들려드릴 거군요. 고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. 함께 하시죠. 둘 다 돌아가셨는데요. 그 후회가 되는 게 뭐 사랑한다는 말도 그렇고요. 그냥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또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또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. 네,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 생각. 저는 사실 눈물 밖으로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요. 그냥 반주만 들어도 이제 저 아버지 생각들이 계속 있어가지고요.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헤어지지
오직 그대만의 오직 씨 눈물이 보이셨나요? 예, 너무나 멋지게 저희 마음을 울려주셨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공연이 남았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절제된 느낌과 폭발하는 느낌이 가장 적절히 잘 혼합이 돼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분이고 또 누님이기도 한 분입니다. 숨소리마저 아름답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섬세한 무대를 들려주시는 분의 무대입니다. 이분이 선택한 곡은요,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. 느껴보시죠. 쓰러지는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나를 보며
못하잖아.